괴헷갈리 지역의 진목은 답으로 토지 면적 1329제곱미터 감정가 66% 떨어진 차지가 5천만원 정도로 도로폭 5m 정도 아스콘 포장이 잘 되어 있어 저 멀리 낙동강이 살짝 보이고 있으며 차량 15분 정도면 다양한 편의시설 이용이 목적물 바로 앞에 있는 봉산늪으로 팔각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봉산늪 산책로에서 도로가 있는 남양의 전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산책로 좌측으로 봉산늪이 있으며 우측이 목적물이 되겠습니다. 전봇대가 있는 부분이 목적물 경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략적인 경계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꾸길을 따라서 가족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고팔고 여소장입니다. 저 멀리 아파트가 보이시나요? 오늘 목적물에서 차량 15분 정도면 다양한 편의시설이 모여있는 도심지까지 접근할 수 있으며 차량 20분 정도면 고속도로 이용이 가능하여 다양한 교통편을 통해 이동하시기에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목적물 바로 앞에는 연못이 있으며 마을과 적당히 떨어져 있는 조용한 환경으로 나만의 힐링공간으로는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도로폭 5m 정도 차량 교행이 가능하며 전기와 물 이립이 용이하여 농막 설치 후 바로 주말 농장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토지는 괴획관리 지역의 진목은 답으로 토지 면적 1329제곱미터 평수로는 402평 정도 감정가는 1억 4,619만원이지만 현재 3차까지 유찰되어 4차 진행 중으로 감정가 66% 떨어진 최저가 5천만원 정도로 매우 저렴하게 나왔으니 오늘 물건도 영상에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물건 설명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7번 지방도로를 이용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겠습니다. 여기서 좌회전을 하겠습니다. 도로 2차선에서 목적지까지는 300m, 차량 1분 거리로 도로폭 5m 정도 아스콘 포장이 잘 되어 있어 목적지 앞까지 대형차 진입이 가능합니다. 요 정도 도로면은 차량 교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보 운전자도 쉽게 목적물 앞까지 차량 이동이 가능합니다. 여기가 목적물 앞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봉산리 소재 봉산 1위 마을 해간 북동쪽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 일대는 농경지, 공원, 창고, 주택,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목적물이 위치한 마을로 마을 초입 버스 정류장과 마을 해관이 있습니다. 목적물에서 마을 버스 정류장까지는 200m, 도보 3분 거리에 있습니다. 저 멀리 낙동강이 살짝 보이고 있으며 낙동강 뒤편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소재지가 보입니다. 목적물에서 구지면 소재지까지는 차량 15분 정도로 차량 15분 정도면 다양한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곳이 목적물 바로 앞에 있는 봉산늪으로 봉산늪에는 데크로드로 연결되어 있는 팔각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팔각정에서 바라보는 전망으로 이곳에는 강상용 연꽃, 늪지에서 볼 수 있는 수련, 가시연꽃, 불의 옥잠, 개구리밥, 식용연꽃 등 다양한 수생식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데크길을 따라서 가족, 친구, 연인, 반려동물과 함께 상쾌한 산책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토지 경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대략적인 토지 경계로 지역 지구 등 지정 여부는 괴획관리지어 가축사육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붕은 다 토지 면적 1329제곱미터 평수로는 402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동남쪽 하양 원경사 지대 내 자체 지반은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 모양으로 폭은 8m에서 22m 정도이며 길이는 80m 정도가 되겠습니다. 농막이나 주택을 건축하려면 폭이 넓은 부분에 건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토지 경계 구분 없이 전후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오늘 물건은 농지로 사전에 농지 취득 자격증 발급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구글지 도로로 도로폭 5m 정도 접하고 있어서 목적물 앞까지 대형차 진입이 가능하므로 어렵지 않게 농막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군유지 도로로 도로 사용 구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분쟁과 다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봉산늪으로 산책로 2m 정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방위는 평지로 농막을 건축한다면 도로가 있는 남쪽으로 건축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쉽게도 목적물 서쪽 20m 지점에는 묘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봉산늪 산책로에서 도로가 있는 남양의 전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산책로 좌측으로 봉산늪이 있으며 우측이 목적물이 되겠습니다. 목적물 앞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목적물 경계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 멀리 팔각정이 보이시나요? 현재 봉산늪에는 물도 많이 보이지 않고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관리가 잘 된다면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로등이 있는 부분에서 저 멀리 가로등 앞부분까지 목적물 경계로 보입니다.
현재 경계 구분 없이 농차를 짓고 있어서 낙찰 후 필히 경계 측량이 필요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로폭 5m 접한 곳에서 목중물 주변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봇대가 있는 부분이 목중물 경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방치한 상태로 자풀이 있는 부분이 목중물로 대략적인 경계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 멀리 나무가 있는 부분에 산책로가 있으며 산책로 옆으로 봉산 늪이 있습니다. 토지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토지 바닥은 대체로 등고팽팽한 평지로 되어 있습니다. 산책로가 있는 부분이 북쪽으로 지금은 북쪽 전망이 되겠습니다. 도로와 토지 높이는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토지 안쪽으로 차량 진입이 가능합니다. 목중물 인근으로 67번 지방도로와 낙동강이 흐르고 있으며 낙동강 옆 대구광역시 구지면이 있습니다. 목중물에서 구지면 소재지까지는 차량 15분 정도, 우곡면 소재지까지는 차량 10분 정도가 소요되겠으며 현풍읍내까지는 차량 25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현풍IC까지는 차량 20분 정도로 차량 20분 정도면 고속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경매에 나온 물건으로 사건 번호 2023 타경 3220번이며 매각기일은 2024년 7월 30일이 되겠습니다. 토지 면적은 402평 정도, 매각 물건은 제시외 건물 없는 토지 전부가 되겠습니다. 경매 구분은 임의 경매이며 감정가는 1억 4,619만원, 평당 36만원 정도, 현재 3차까지 유찰되어 4차 진행적으로 최저가는 5천만 14만 3천원, 평당 12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유찰되면 5차는 3,510만원, 평당 8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목중물 주변에 거래된 토지를 확인해보니 목중물 바로 옆 토지가 2023년 3월경 토지 면적 846평이 매매가 3억, 평당 35만원 정도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22년 4월경 토지 면적 452평이 매매가 1억, 평당 22만원 정도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요 토지는 농림지역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토지는 2015년 2월경 6,300만원, 평당 16만원의 매매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농림지역의 토지는 평당 15만원에서 평당 25만원까지 거래가 되었으며 교획관리지역의 토지는 평당 22만원에서 평당 35만원까지 거래된 것으로 보아 오늘 물건이 일반 매물로 나온다면 평당 30만원에서 35만원 정도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평당 12만원 정도라면 2015년도 매매로 거래된 평당 16만원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10년 전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등기부 현황을 살펴보니 인수되는 권리 없는 안전하고 깔끔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물건은 농지로 입찰 전 반드시 농지 취득 자격증 발급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지는 경계 구분 없는 옆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것으로 보이고 있으니 현장에 가시면 옆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을 한번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 전기, 물, 이리비 용이한 권리상 하자가 전혀 없는 연못 앞 오늘 토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물건 상담 및 일반 매물 접수 방법은 카카오톡 부동산 사고 팔고 검색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재밌고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부동산 사고 팔고 여소장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